사진관에서 나왔던 소속 사진관 여기 동물들 고엉이 사진사와 고엄 교수가 타고 갔던 열기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 재료에는 열기구로 쓰는 건 우리는 이걸 쓸 거예요. 이거 뭐죠? 풍선이고 열기구의 바람은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훅 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풍선 바람 넣는 여기 펌프예요. 펌프 두 개를 쓸 거고 열기구에는 동물도 타고 사람도 타고 하려면 여기 탈 수 있는 통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걸 쓸 거예요. 이거 뭐죠? 맞아요. 거북컵인데 종이로 만들어서 거북컵 그리고 풍선과 여기 열기구를 연결해주는 끈이 필요해서 이거는 모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루는 이거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끄는 길이가 네 군데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 하나, 구멍 둘, 구멍 셋, 구멍 넷, 네 개를 하고. 아, 맞아요. 잘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닦고 돌려주면 돼요.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살짝 좀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 위에 풍선이 열기구처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흘러오세요. 짠.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자, 이게 열기구입니다. 자, 우리 여기 여기 구엉이 사진사님 타세요. 곰조수도 타고요. 아기호도 타자. 자, 우리 날아갈게. 점프해서 슝슝슝슝슝슝 이렇게 슝슝슝 떠다니는 열기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나는지 한번 나올게요. 하나, 둘, 셋. 한번 좀 더 넣어볼게요. 이건 이대로 묶어줄게요. 와,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 신기하죠? 풍선이 가벼워서 바람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떠있네요.